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내니까 기분도 더 좋은 아침인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뉴욕 증시가 계속 개파락이 좀 나오다가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우선 보시면은 업종부터 우선 보실게요. 네. 아, 일단은 다우지수부터 보시면 다우지수 볼까요? 다우지수는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견조하게 그래도 박스권인데 이제 반등이 지금 들어온 모습, 여기 지금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바닥을 약간 잡아가는 이제 거의 바닥권에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투 갭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여기 원 갭, 투 갭, 갭이 두 개가 나왔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갭은 이제 조금 메꾸는 이런 네, 반등세가 네, 지금 네. 들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요 중간선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갈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S&P 500 보시게 되면은 S&P 500은 역시 여기도 갭은 아주 작지만 두 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네. 여기 지금 반등이 나와 있고 근데 S&P 500은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나스닥은 약간 좀 반등할 기미가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S&P 500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즘은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일단 오늘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나스닥의 개파락을 한번 좀 메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전히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나 우려감은 있지만 기업 실적에 역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JP모건 체이스라든지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주들이 일단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제 줄줄이 금융주들 실적이 나올 텐데 일단 네. 첫 포문을 열었던 JP모건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JP모건이 지금 러시아 제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러시아 유로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손실을 많이 보는 걸로 나와 있고 네. 실제로 처음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할 확률이 있다 그랬을 때 JP모건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달러 보유고를 러시아에서 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일단은 시티뱅크에다 넘겨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자를 지급해서 넘어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앞으로 조금 JP모건은 약간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네. 지금 두 개 종목 그래서 JPM하고 그다음에 BLK, 블랙록하고 두 개를 좀 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JP모건을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바닥을 두 번째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엄살도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일단 BLK 이제 블랙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도 역시 좀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한번 더 떨어질지 이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JP모건 체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주당 순이익이 2달러 63센트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2달러 70센트를 하회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러면서 오늘 JP모건의 주가가 3% 넘게 급락세가 좀 나왔고 블랙록의 실적을 블랙록은 그래도 일단은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9달러 52센트가 나왔고 반면에 매출은 시장의 예상을 약간 하회하면서 어쨌든 이 금융주의 실적 포문이 열렸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고 다음 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실적들이 계속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줄줄이 이어질 텐데 금융주들의 실적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역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높게 나왔네요. 네, 지금 현재 PPI죠. 그러니까 생산자 네. 물가 지수가 훨씬 높게 나와서 11%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미 시장이 CPI 때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매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웬만큼 맞아가지고서는 그 감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여기에 대해서는 아 그래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직 이제 조금 더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된다.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지금 반반으로 좀 쪼개져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40년 만에 CPI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PPI마저도 역시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면서 또다시 FOMC 회의 5월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조금 전에도 연준의 월러 이사가 인플레이션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는 계속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옐런 이야기 말고 월러 이야기를 좀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월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그 이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유동성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이 QT보다는 아무래도 네. 금리 쪽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약간 좀 완화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개를 같이 진행한다 그러니까 한쪽 이 연준 안에서도 약간은 소수 의견으로는 갑자기 그렇게 조이면 이게 더 급격한 그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을까를 네.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미국의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과 관련된 언급을 좀 했는데 중국이 러시아 이 전쟁에 대한 움직임을 못 막으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걸 왜 중국에게 떠넘기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중국도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네. 뭐 미국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 동구권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네. 생각보다 그 중국이 그 수송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상당한 많이 지원을 이 러시아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들인 서방권 뉴스와는 다르게 네. 중국 중아시아나 이 동구권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돌아가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을 이 당연히 CIA라든가 각종 뭐 이 미국의 정보 기관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중국한테 너희들 이제 앞으로 러시아하고 같이 뭐 붙어서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확실하게 이 자리를 잡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 어쨌든 중국의 러시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뭔가 좀 뭔가 진전의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뉴욕 시장에 대한 이 김성규 소장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 실적이 이 최근에 흔들리는 미국 시장을 좀 버티게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그 특히 그 아까도 보셨지만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확연하게 일단 박스권에서 하락세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무너질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긴장을 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도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진행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박스권을 계속 끌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무너지느냐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갔단 네, 말이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아 그래도 약간은 좀 더 올라갈 기미가 있겠구나 하고서는 이제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시 여기다 또 매수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또 다시 기관들이 물량을 넘기는 즉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웃기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실적이 안 좋으면 보통은 아 이거 지금 안 되겠구나 우선 일반적으로 그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하는 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JP모건은 오히려 그 약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단 말이죠. 10자라 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시장이 우리 예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기술적이나 아니면 나는 그 자체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 네,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옵션 만기라고 그다음에 금통위가 같이 있죠. 두 개가 같이 있다 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네. 거죠. 그리고 변동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흡수를 해줬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반등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수세는 좀 멀어진 상태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옵션 만기일에 따라가지고 특히 그 장 후반이 갈수록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변동성이 오늘 우리 시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 이벤트가 겹쳐져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오전에는 금통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가 시장의 변동성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